누워서 준비할게요. 무릎을 세우고 팔을 열어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다리를 붙이고 움직여 허리 근육들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누르면서 무릎을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움직여보세요. 왼다리를 오른다리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강이를 잡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팔을 더 당겨볼게요. 엉덩이 근육이 풀어지는 거 느껴보세요. 왼다리 풀고 오른다리를 왼다리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강이를 잡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더 당겨볼게요. 엉덩이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다리 풀고 왼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허벅지 뒤를 접고 발끝 당기며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그대로 무릎 가슴 가까이로 가져오며 안아줄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을 더 당겨보세요. 긴장된 골반 안쪽 근육들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볼게요. 왼다리 내리고 오른다리 직각으로 들어 허벅지 뒤를 잡고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그대로 무릎 가슴 가까이로 가져오며 안아볼게요. 호흡하며 지그시 무릎을 더 당겨주세요. 골반 안쪽 근육들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집중해 볼게요.
왼다리를 옆으로 붙이듯 무릎 접어볼게요. 다리 앞쪽 바지 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쭉 펴진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보세요.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다리 풀고 오른 다리 옆으로 붙이듯 무릎 접어볼게요. 허리가 뜨는 분들은 등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어지는 동작이에요. 다리 풀고 오른 다리 무릎 접어 왼쪽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며 긴장된 척추 근육을 풀어주세요. 호흡 편하게 하며 다리는 오른쪽 엉덩이가 더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밀어볼게요. 오른 다리 풀고 왼 다리 무릎 접어 오른쪽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며 척추 근육 이완시켜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왼쪽 엉덩이를 더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다리 풀고 두 무릎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팔로 안고 좌우로 움직이며 긴장한 근육들을 모두 풀어볼게요. 목과 어깨도 편안하게 힘 풀며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보세요.
그대로 다리와 팔 편안하게 뻗으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